호다영님한테서 이렇게 화분이 왔어예. 진짜 크고 좋아예. 억수로 좋아예. 옆에 있는 것도 에보니도 선물 주셨어예. 진짜 너무너무 좋아해. 지는 뭐든지 지 힘으로 다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라서 크게 뭐 저걸 안 바라고 사는 성격이라예. 네, 이렇게 예쁜 걸 보내주셔서 그리고 알젠티노 금은 제가 샀어예. 이쁘지예. 금이래, 금. 화분 너무 안 이뻐예. 화분도 예쁘고, 금도, 억수로 예뻐예. 제가 이거 잘 키워야 될 긴데, 솔직히 걱정은 돼예. 근데 너무 예뻐예. 제가 유튜브, 이렇게 살아있는 기분을 가지려고, 살아있는 느낌을 가지려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이런 행운도 따라주고, 너무 행복해. 너무 좋구예. 그리고, 이거 택배 싸신다고, 억수로 고생했을 것 같아. 꽁꽁 싸여가지고, 한 개도 안 찍어 하고, 잘 왔어예. 진짜 진짜 너무너무 이거 택배 사신다고 고생하셨어예. 그리고 좋은 거 주셔서 너무너무 기뻐해. 지는 이런 거 이렇게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가분해예. 여기 보시면 금이 목대가 억수로 튼실이에. 저도 자꾸 보다 보니까 옳은 것도 볼줄 알아예. 목대도 그지예. 튼실하고 억수로 좋아해. 가격도 너무 이 제가 봐서는 화분만 해도 그만큼 할것 같아예. 근데 이렇게 금도 이렇게 있고 진은 진짜 좋아해. 이거 화분 당첨되자마자 신랑한테 자랑했어요. 제가 됐다고. 신랑이 아이고 참 그래 좋겠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는 이래저래 행복해요. 유튜브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해. 유치원분들도 만나고 뭐 유튜브 댓글에서 만나지만 그것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제 사투리 쓰는 것도 이쁘다 하시고 그래서 자신 있게 사투리 써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꼭 열심히 살릴게요. 호다영님. 어머니, 호다육 어머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호다육 어머님, 만수무강하십시오.